그럼 상남세가 한다 캐라. 그거 해야지 사람들이 돈도 받고. 돈 많이 받았어? 돈 많죠. 벌겠어. 지원금이라는 게 공짜가 아니라 빌려드는. 얻어 얻어보고 목매쳐. 야, 너 그렇게 말이 진정성 없냐? 너 뭐 가도 안 하겠더라. 감사합니다. 네. 와. 우와. 오. 라마님과 이주성님이 깃들질에 들보를 올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자, 상냥했습니다. 저랑 같이 있는 애 못 봤어요? 네? 저 같이 있는 애 얼굴 허연해. 아까 어째 서 있는 것 같던데. 어? 저게 아니 이러니까 없네. 어, 어찌 뭐 설마 저도 떼고 자 이 운동을 막 야야야야야 얼마나 일이 많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렇지. 그 이제 100개 농사 짓는다 쌓아도 이제 한번 해봐. 하품 한 열흘만 하면 하품한다. 안 해본 사람은 그 일이 뒤죽박죽 일이 돼갖고 대기도 되고 막 난도 한 바람 막 해요. 손바닥이 이제 깽실하고 나면 다 붉히고 막 그렇게다. 아 좋다. 이게 또 날씨가 혼자 먹는다고 또 나한테 보면 뭐라 그럴 텐데. 또 닮았지 진짜. 어머니 안녕하세요. 왜 여기서 밥 먹나? 갑장한테 갑. 갑장 할머니 안에 갑장이셨구나. 저 그것도 몰랐네. 아 이 집에 쌀도 없대. 말을 다 들어 이 집에 밥 먹어. 그다 쌀이 한 가마 있다. 난 샀단지. 시끄럽고 아무 소리도 말아. 밥이나 먹어. 많이 먹어. 쌀도 없대 이 집에 바로 먹어. 쌀이 없어. 이제 설심은 80이라 지금 9이거든. 그런 게 이제 둘이서 네. 한 공장 이래 진실로. 어떨 때는 내가 팍 끈다 성질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형 형 너 혼자 밥 먹었어요 여태까지? 아니야 나 너 계속 찾았거든? 뭘 찾아요? 온 동네를 너 찾냐고 진짜 형 정말 찾았어요? 어머 찾았어 내 베프거든 베프? 야 밥이 많다 너 이 집은 들어오지 마 아, 왜요 형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할머니 사람 집에는 사람이 와야 그쵸 어머 그 집에 골목에 사람이 안 떨어져야 버스 칠석하는 기라 그래서 저는 혼자 먹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밥을 싸서 형을 주려고 가지고 오니까 형이 여기서 먹고 있다고 옆집에서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너 혼자 밥 먹냐고 아니 자기도 혼자 밥 먹었으면서 나한테만 뭐라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가져왔잖아요 밥을 그래서
근데 그래도 계속 혼자 먹었다 이렇게만 하니까 좀 서운하고. 주인장 계시오? 네. 대답 잘한다.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이시오. 어, 밭을 둘이 뒤지긴 놔야 이제 뭐 봄에 뭘 심어 먹지. 저희는 농사 안 지을 건데. 예. 기원한다고 해놓고 농사. 아니, 기원한다고 농사 지어야 되나? 저희는 그냥 일선 좀 거듭고 밥이나 얻어먹으면 저희 그걸. 에이, 살 넘어가면은 이 밥 이거 해먹으라 이때지. 머릿속에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예. 여기다가는 뭐 심고 상추도 심고 채소가지 제일 수월하니까. 그래, 저거. 연홍사지. 그렇지. 연홍사. 고구마. 감자는 맛없어서 싫어요. 감자. 야, 난 감자. 형 감자? 상추. 가지. 딸기. 딸기? 야, 너 딸기 먹고 배불러? 야구르트하고 이래 갈아놓은 스무디라는 게. 아, 맞아요. 스무디. 이야기도 있잖아. 스트로베리 시즌이라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미국에 내 천안 살거든. 그래. 아. 며칠 갔다 왔어. 아. 쿠바도 갔다 오고 그래. 쿠바? 쿠바. 야, 맞나? 살사꾼들이 춤을 추는데 살사춤이라고 들어봤지? 네. 이래 아주 내각자인데. 이거. 뭐야? 하나, 둘, 하나, 셋. 아니.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백, 두, 원. 하나, 둘, 백, 두, 원. 이래가지고. 손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 이래가지고. 건들어. 여자를 건들어. 굉장하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잘하네. 잘한다. 제가 또 하면 또 잘하거든요. 이게 딱 허리입니다. 잘한다. 허리 입으로. 여기서 드신 분들은 절대 빨리 안 하고. 에휴. 아. 에야노, 야노, 야. 에야노, 야노. 어기, 엽차, 뱃놀이, 가자, 한다. 이런 가락으로 일을 한다 이거지. 터보들이 욕심 내면 안 돼. 네. 그 저희는 감자는 사실 저희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감자는 저희. 감자는 한 요만큼 거기까지. 형 뭐 심을 건데? 감자. 상추, 부추, 상추. 가지. 딸기. 형 가지. 딸기는 사 먹어. 딸기는 요만큼만 하자. 요만큼. 감자 너무 많어. 가지밭은 감자 그 옆에 가지. 너 지금 지웠어? 어. 내가 써놓은 거? 감자 없어졌다. 아. 야, 농사 끝난 것 같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 당근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 저기 가지. 당근 요만큼밖에 안 올라와. 저기 가면 감자. 근데 저희 태비는 어디서 구해와요? 우리는 그 연습 왔다가 화장실 갔다 막 찍찍이 났잖아. 선생님 저희 그 가서 좀 이렇게 좀 구경 좀 해봤어요. 달마 형, 우와 옷 꺼내봤다. 달마 형, 잘 있었어요? 아이고. 야, 이 화장실이에요? 야, 여기다 이제 똥을 누고 지퍼리즈 이렇게. 아, 눕는 거에다가. 앉아. 걱정하지 말고, 어이, 너무 세게 한 점, 빡. 네. 딱 이래, 딱. 여기도 상냥식 한 거예요? 똥이 곧 밥이다. 원만한 생산을 위하여. 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일을 다 보고, 아, 요거 한 바가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왕겨? 이건 어디서 구하시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방앗간에 가면 이제 많이 써. 똥하고 오줌이 이제 분리돼서 이렇게 마시잖아. 아. 이제 갖다 이제 모으는 거라. 이게 정말 친환경적인 거죠? 어, 당연하지. 그치, 이걸 뭐 하는데 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화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그렇지. 저는 이제 저기 모으잖아. 이렇게 모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대리가 된다고. 아.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어주는 거네요. 겨우살이라고 하는 겨우살이. 겨우살이. 대박. 헐. 우와. 이게 봄이 되면은, 물을 갖다 물어온다고. 우와. 하,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선생님, 무슨 집이. 많이 불면 날아갈 것이 무슨 뭐. 집이 완전 보물창고네요. 그럼 원래 여기 있었던 건 뭐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 논밭이고, 뭐, 이거 언덕이고 이랬는데, 이제 나무를 좀 심은. 집도 지으신 거고? 집은 이제 1946년에
전 집을 20년 동안 비워놔서 그래 막 집이 막 좀 기울어져 있어요. 다 새로 하신 거예요? 수리를 좀 했죠. 그럼 완전 우리랑 완전 똑같은 상황이네. 똑같은 상황이지. 아니 근데 이렇게 좋아지나? 와. 살면 좋아져. 이건 뭐예요? 아 이거 그냥 콩수프라고 해야 되지. 콩수프? 이거 아침마다 물 씻고 낼 끓여줘. 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몸이 막 반응을 하는데요. 콩은 반드시 심어야겠네. 아, 콩을 심어야 네. 그 된장도 되고 간장도 되고 일단 농사에는 꼭 필요한 게 이제 쌀하고 콩. 저희 콩씨 좀 주시면 안 돼요? 아이, 씨, 뭐, 우리, 나눠들 수 있지. 음료수에 가면 팔죠. 종묘소? 아니, 종묘상. 장날 종묘상. 가지고 나와, 사람들이. 그럼 일단, 종묘소를 한번. 육묘에서 수학까지, 농업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날씨가 차가서, 갈만한 씨앗은 시금치나. 그러면 지금 심기 적당한 거는 어떤 거? 지금 얼어서, 말아가잖아요. 네. 조그만 하우스에는 심을 수 있는데, 하우스? 조그만 미니하우스. 미니하우스요? 네. 제일 싼 게 30만 원. 30만 원? 지금 돈 얼마나 있어? 31만 9천 원. 31만 9천 원? 그럼 19,000 원 남는데? 야, 19,000 원으로 뭐. 에? 자기들이 혜택이에요. 그쵸. 간단한 교육받고. 그래, 우리가 집도 지었는데 그거 못하겠네. 아니, 이거 해봐야 재미있지. 뭐. 강선을 하시면 돼. 강선을 해야 돼, 함께. 여기 사정은. 강성이 뭔데? 강성이 뭐예요? 우리 낚싯대처럼 낭창낭창한 선이 있어요. 아, 이거요, 이거? 강선인데.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다, 이거다. 매달 수가 제일 큰 걸로 하면 돼. 그러면 이걸로 화장실도 만들면 되겠다. 뚝섬 적충면. 뭐, 상추 이름이 왜 이래, 이거? 이게 형 맛있지 않을까? 그래? 고깃집에서 먹는 거. 그러면 이거 하나 심고 이거 하나 심자. 저희 아까 그 이거 강선이랑 씨앗 세 개 비닐까지 정리하면은 순서가 일단 이거를 강선 붙이고 비닐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저희가 씨를 뿌리고 뿌린 다음에 아니 씨를 싹 뿌리고 일이 아니 편하지 복잡해. 아 그쵸 공부 속에 들어가. 아니 너 헷갈리게 하지 마봐. 아니야 봐봐 형 봐봐요. 그러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위에 강선을 받고 그다음에 천막을 치고 예 그렇지. 나도 남녀 이불 같은 것들 위에 덮어. 이불이 없는데 저기 다 이불이 이불도 없는데. 아 그럼 그냥 심으면 괜찮아. 그냥 심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다른 거 안 해도 돼. 아, 이리 와봐요. 내가 가르쳐 줄게. 고객글 이러지. 저희 지금. 고객 까봐야 되지. 이게 두둑인데, 두둑이라고 하는데, 3cm 정도 높이에, 둑을 만들어요. 이런, 요 정도 높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걸 좀 끌어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죠. 이해 돼요? 아,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한테. 예. 상추가 제일 쉬운데, 상추를 만약에 농사를 문질 것 같으면. 네. 농사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요. 사장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희 상추 농사 잘 돼서 네. 상추 수확해서 다시 올게요. 파이팅! 네. 할 일이 없지 이제. 와, 야 밭이 이렇게 넓었냐? 밭부터 갈아야 되지. 빨리 갈아야지. 오케이 오케이. 땅이 얼었어 이제. 얼었어. 이거 얼은 거 어떻게 하지? 깨볼까? 스킨, 아이크림, 에센스, 로션, 그 에센스 한 개 더 있어요. 그거 바르거나 아니면 수분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비비크림 바르고,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미스트 바르고. 피부 좋다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계속 듣고 싶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니네 이게. 그치? 거기 오케이 천천히 한번 해보자.
너무. 야, 이게 다 앞으로 나와야지, 이게. 아, 여기로? 그쵸, 그쵸, 그쵸.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근사한데? 잠깐만. 오, 야, 정확해. 야, 이거 사람들, 전문가가 봐도 이거보다 못하겠다. 이쪽으로 좀 생길까? 아. 야, 들어와 봐. 오! 따뜻해, 따뜻해. 그치? 아, 와, 확실히 따뜻하네. 야, 됐다, 됐다. 이거는 됐어.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상추 먹는 거야, 우리? 상추 쌈? 형, 이거 두 나무 걸로 고기 사 먹자. 고기? 좋지. 처음 찍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 그 두덕도 봤잖아요. 딱 이렇게. 이게 흙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내 이름이 흙자가 많거든, 흙토자가. 뭔가 이제 잘 될 것 같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농사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해서 하면은 지금보다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So sorry and sad, but that... 오,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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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그렇지. 허리 힘을 더 써서. 으아! 그렇지. 이럴 때. 됐네. 여기 딱. 이거 한번 떨어뜨려봐. 아. 야, 딱이다. 대박이다, 진짜. 그렇지, 얼굴 보여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지. 야, 이거 좀 묶을 거 좀 찾아와 봐라. 묶을 거? 어. 형, 어? 화장실 인테리어. 오. 어, 대박이다 진짜. 어. 그 거울 용도가 제대로 조준이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하면서 딱 넣으면 되겠네. 그치. 야, 이제 농사는 이제 준비 완료다. 여기서 우리가 뭘 키우지? 상추를 키우지. 상추를 키우지. 그래. 저기서 밥을 해먹지. 밥을 해먹지.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 마렵지. 화장실로 오지. 왔지. 여기 똥을 넣지. 똥을 넣지. 똥이 어디로 가? 똥을 또 가는 거야. 이게 선순환이야, 선순환. 어? 우리 이제 자연과 하나가 된 거야. 됐다. 아, 배고프다 근데 갑자기. 너 이거 처음은 무조건 내 똥으로 시작할 거니까 너. 어? 무조건 너. 익숙해질 거야. 너 지금 자연과 하나가 되는지 중요한 날 표정 왜 그래? 여기서 시작이 된 거라니까. 우리 지금 이제 원 안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야. 어? 이 안에서. 제가 용변 보는 거를 다른 사람이 보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좀 낫더라고요, 애가. 더 빼곡히 두르고, 이제 천장도 만들어서 비 올 때도 뭐 이런 것도 좀 가릴 수 있고, 이런 걸 원했는데, 형이 하다가 갑자기 만들다가 말더라고요. 도저히 저기서 저는 쌀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뭔가 계속 버리고 계속 쓰여지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수질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는 게 설거지할 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수세식 화장실이래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20리터, 40리터 물을 계속 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탈출한. 근데 주성이는 아마 안 쓸 것 같긴 한데 내 생각에는 아마 나중에 내 똥 얻으러 올 거야. 똥 달라고. 앞으로 그럼 실제로 여기서 난 무조건! 무조건! 뭐야 그게? 돈가방. 아 진짜? 서울 가서 가져왔어. 아니 뭐 들었어요? 형 이게 뭐야? 이게 홍대에서 어? 제일 지금 잘 나가는 커피숍에서 얻어온 이 생온. 콩? 그 콩 어떻게 볼까? 홍대 볶는 거 다 알지. 어떻게? 그 퍼스트 크랙
세컨 크랙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쪼개진단 말이야, 이게. 아, 이게 쪼개진다고? 어, 껍데기. 누가? 어? 우리 그, 우리 그거 커피 그런 거 볶으려면은 좀 이거 프라이팬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집에? 못 먹겠네. 그래, 못 먹어. 왜 못 먹어요? 씹히다 나는데. 아, 이거, 이거 볶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 그래,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볶아서. 볶아야 돼. 금방 뭐라 큼질 한 개 줘서 이래 뭐. 먹게. 뭐, 회장님 소태 가면 까망소 볶는 게 있어. 옛날에 그 큰 소, 밥소. 옛날에서 이렇게 옛날에서 볶으면 희한하게 잘 먹긴다. 잘한다. 아, 좋아, 좋아. 야, 야, 어. 살살. 골고루 줘서 골고루. 골고루. 주영아, 시간 체크. 31분까지 계속 볼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잘한다. 냄새가 안 나구만. 아, 이거 오징어 좀 커피 먹고 있다. 커피 볶아, 볶아. 내려오라. 아, 내려와봐. 시간 체크. 25분. 4분 지났음. 그것도 뭐, 껍데기가 있다, 그죠? 네, 껍데기 있어요. 이게 그 브라질에서 온 거, 브라질. 브라질 아세요? 브라질 커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와. 오, 점점 까매진다. 이거 불어. 그렇지. 그렇지. 와, 기가 막히네. 색깔. 와, 이거 광고 무슨 커피 광고 같지 않냐? 커피 광고? 멋있다, 형. 빨리 이제. 우와. 아, 진짜 잘 볶아졌다. 오, 냄새 난다. 오. 나중에 저기 없을 때 알바하셔야 되니까 여기다 여기 이렇게 다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바해야 돼. 이거 나 알바 안 한다. 저희 이거 장사 잘 되면은 저희 둘이 어린이도 없어요. 여덟 명 써야 돼. 아유, 이거 기지 커피 상으로구나. 잘 되면 다 살아 온다니까 여기. 예, 네, 이제 우리가 상추 팔아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 네? 그래갖고 빚 갚아 커피 잘. 영원 좀 담아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 커피 팔아갖고 빚갚아. 망하지는 말고 나도. 아니 무슨 개업도 안 해주면 무슨 망하자는 얘기를 왜 하세요? 아 진짜. 아 뭐 그런 말을 해. 저 잠 먹으러 오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네. 지금 브라질에서 최고 부자들이 먹는 커피거든요. 일단 한번. 내 비밀이야. 나는 한국 사람 아니야. 찐해요? 아이고 나 안 맛있다. 이게 가마솥으로 볶은 건 커피인데. 공격적으로 한번 돌아볼까? 약간 좀 젊은 40, 50대 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요. 효자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약을 내리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다리 원 거래입니다. 자, 공짜, 공짜. 여기 뭐 팔꿈치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시죠? 저지에서 초내로 다 아프지. 그거 한 달만 이거 커피 마셔봐. 싹 나, 싹 나. 저희 커피숍, 커피숍 차렸거든요. 맛있어요? 요게 보통 서울에서 먹으면 한 6,000원인데 저희 이거 특별 할인가로 2,500원에 한 달간 오픈 기념. 아니, 우리 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커피 CM 하고 있는데 커피 한 잔. 유치장에서 지금. 사칭 여주네, 진짜로. 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아버지. 어르신 어떠세요? 절제 생활 합니다, 지금. 맛 괜찮으세요? 예? 맛 어때요, 맛이? 저분이 예. 괜찮죠? 예, 괜찮네요. 내가 열어줄게, 내가 열어줄게. 브라질레? 브라질레. 어, 브라질 거 좋아해요. 와. 신맛이 아, 특유의 맛을 아시는구나. 근데 이거 어르신들 입맛은 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아, 지금, 시음에만 했는데 벌써 이게 지금 사시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돈 다 받고 지금. 어때요? 예. 네. 지금 뉴질랜드에서 지금 시럽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질랜드? 예, 뉴질랜드 시럽이 유명하거든요.
커피는 브라질 아예 사용하지 마시고. 네. 네. 앞으로는 다방 커피 드시지 마시고. 야, 이거 시험에 이 정도면 대성공 아니야? 넌 입질이 왔어. 그러니까. 왔어. 아, 이게 맛이 이게. 아, 괜찮다. 먹어봐. 맛있지? 지 맛있지. 맛으로 성공하는 거야. 응? 너 뭔가 너 오늘 되게 잘 맞는 것 같다, 나랑. 형이랑 잘 맞을 때 딱 한 단어 있어. 돈. 너는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 다른 데 안 가고 우리 것만 계속. 우리가 독점을 하는 거지. 이거를 또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파는 거야. 너 뭔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구나. 어? 왜 너랑 이렇게 잘 맞는 게 지금 처음인 것 같아. 여기서 중국 시장 겨냥하고. 그렇지. 부자가 되고 싶나? 그렇지. 부자가 되고 싶나? 예스! 그리고 커피를 한번 마시다가 중간에 끊을 순 없거든. 내 생각에는 일주일 안에 반응이 확 올 것 같아. 일주일? 뒤 다 갚는다, 일주일에.